때가 좀 힘들어요. 송희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던,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송희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생님 가시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해서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뭐 무명도 많이 길었고 송희 선생님하고 많은 일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막 잘 됐을 때 송희 선생님 등장을 하고 송희 선생님과 함께 무대를 섰던 적이 있었거든요. KBS 추석 특집에. 근데 제가 그때 많이 무대를 섰던 것도 아니었고 너무 부끄러웠는데 선생님이 제 분장을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웃어주시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북돋아 주셔가지고 그때 진짜 정말 큰 힘을 얻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또 생각하다 보면 어려웠다면 나만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내려다보고 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높이 쳐다보려고 내려다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해라. 68년차 방송인 송혜가 8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송혜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최장수 MC인 송혜는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검진을 받아왔다. 송혜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3월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하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송혜는 최근 전국 노래자랑 제작진에게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는 의사를 전했다. 1927년에 태어난 송혜는 해주예술전문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1955년 창공학극단을 통해 희극인의 길을 걷게 된 송혜는 TV와 라디오 등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1988년 전국노래자랑의 5대 MC로 선정된 송혜는 34년 동안 마이크를 놓지 않고 방방곡곡 관객을 만나러 다녔다. KBS에 따르면 송혜가 만난 관객만 천만 명이 훌쩍 넘는다. 송혜가 전국노래자랑을 이끄는 동안 KBS 연예대상 공로상,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공로상, 백상예술대상 공로상 등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또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